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이석훈님께서 탑승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제 입장에서는 정말 뭐라 되게 까마득한 선배님께서. 그래요? 우리 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예.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혹시 예의 없진 않았나요?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무슨 말이야?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 제가 정말 어느 때보다 긴장 빡하고 예의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진짜로 저 그렇게 예의 있는 사람 아닙니다. 편하게 막 해주세요. 예, 막. 예. 아, 제가 어떻게 그래? 아닙니다. 방금 불러주신 곡이 신곡이. 네, 미니 앨범 4집에 수록된 곡이에요. 타이틀곡이고요. 아. 향기라는 곡입니다.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 최대한 그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할 때 끝을 길게 늘어뜨리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뒷마무리를 신경 안 쓰고 노래했다. 어떤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 음을 신경 안 쓰고 최대한 정말 말하듯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노래했다. 잘하는 것보다 공감할 네. 수 있게 부른 네. 곡인 것 같아요. 최대한 맞아요. 기존에 부르시던 모습과는 살짝 다른 네. 느낌이 있었어요. 되게 담백해졌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울분을 토하면서 하는 그 어울리는 그런 곡들도 당연히 있죠. 있겠지만 사실 지금의 제 나이와 그런 사랑에 대한 경험과 했을 때는 좀 덤덤하게 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고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 친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뭐랄까. 리스너 입장에서는 되게 흥미로운 어떤 발전, 변화인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이석훈 씨 보니까 뭔가 썰플리에서 봤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요? 저 네. 똑같은데.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제 호스트고. 네, 그죠. 오늘은 게스트로 나왔고. 맞습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좀 호스트로 계시다가 게스트로 이렇게 나와보시니까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전 게스트가 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요? 호스트를 해봐서 그런지 네.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게스트가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방송에 네. 그럼 충분히 어느 정도는 서로 상부상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리고 게스트가 되게 활발하게 잘해주면 그날 녹화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제가 체득하다 보니까 네. 이젠 어디 방송을 나가면 뭐라도 해드려야 된다. 이게 뭐가 있어요. 원래 예전에 참 안 그랬던 거 나쁜 사람이죠. 예. 이기적이었죠. 나쁜 사람 아니죠. 근데 오늘 사실 이 리무진 서비스를 나올 때도 네. 뭘 해드려야 되지 내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계속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호스트가 더 편합니다 저는. 정말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게스트가 더 편한데 정말. 네, 하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는 게스트로 나왔을 때 뭘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지네요. 오늘 뭔가 되게 순탄한 주행이 예상이 됩니다. 다행이네요. 일단 본격적으로 라이브 서비스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백예린의 산책이라는 노래를 아. 준비했어요. 원래는 이제 이한철 네. 원곡이 이한철 씨의 곡이죠. 그건 처음 알았네요. 원곡은 네. 이 노래를 기회가 됐을 때 방송국에서 허락할 때 한번 해볼까? 아, 그래서 네. 네. 자극적인 거 원하시니까. 예, 네, 항상 그렇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네. 백예린의 산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뭔가 이수근 씨의 따뜻한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잘해볼게요. 들어보고 계속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예린의 산책, 이석훈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진달래꽃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따뜻한 손 그리고 그 감촉 내가 쏙 들어앉아 담담하고 수수한 노래잖아요 원래도 네. 근데 이제 더욱 담백해진 이석훈의 목소리로 담백한 노래를 들으니까 와. 기분이 담백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 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담백하다는 표현이 사실 기분이 담백하다 이건 문법상 맞지 않는데도 아니, 불구하고 근데 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말들로 형용하기 어려운 담백함이 느껴져서 맞습니다. 되게 기분 좋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아마 무진 씨 나이 때는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어렸을 때 저는 나 이 정도 노래해요 라고 보여주기에 되게 급급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되게 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상상은 표현은 여러분들 거 나는 불러드리는 거 그러니까 잘만 친절하게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좀 커진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음악 취향이 되게 궁금해져요 되게 다 들어요 진짜 1부터 100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요도 만들었고 그렇죠 20, 30대 MZ세대 제가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맞아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의 음악도 많이 보게 됐고 뭐 트로트 같은 오디션 프로도 막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트로트 음악도 듣게 되고 엄청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예, 나이대에 거의 다 들어요 가리는 건 없어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장르 불문, 세대 불문 되게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약간 멘토로 단골 출연자세요 네네. 이석훈 씨를 멘토로 찾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점이 메리트라고 생각하세요?
좀 이렇게 안경 껴서 약간 그런 건가 하고. 아니, 안경 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프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제가 재능이 그렇게 많이 타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하거든요.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오는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아요. 타고난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거. 그래서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어요. 거기서 오는 공감대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저는 딱 이제 이석훈이라는 아티스트를 딱 바라보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인자한 선생님 이미지가 좀 떠올라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좀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는지. 근데 알죠? 이런 사람도 화나면 더 무서워. 맞아요. 화나면 이제 이거 예의 있게 얘기해. 아니. 아, 나 그거 좀. 아. 저 그거 너무 좋아요. 그때는, 아, 뭐. 근데 저는 그때 그 친구랑 지금도 연락해요. 아, 네, 연락하고. 오, 다행이네요. 연락 오고. 지금은 예의 있게 좀. 아, 엄청나요. 네. 좋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올해 하셨던 프로그램으로 결성된 팀이 지금 인기가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제로 베이스 원. 네, 제로 베이스 원. 대단하죠. 어떻게 노래 들어보셨나요? 어, 그럼요. 네. 아, 노래 좀 어땠어요? 그 뿌듯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제로 베이스 원을 맡으면서 생각했던 건 어, 노래를 이렇게 잘해? 다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다 늘었지?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노래하는 우리 보컬 트레이너로 있던 친구들이 다들 되게 편했어요. 네. 근데 결과물이 너무나 좋아서 어, 지금 이 정도면 야, 너네 나중엔 진짜 날라다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로 베이스 원의 노래를 여기서 한번 불러주시면 뭔가 그분들 또 그분의 팬들 또 너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게스트로 나와서 이제 원하시는 방향성에 대해서 다 해주세요. 해야죠. 합니다. 예. 뭐 어렵나요? 그 후렴 제가 다는 너무 그렇고 아, 네네 물론 예. 후렴을 제 스타일로 그리고 건반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네. 난 그저 모르는 채 반복해 day after day 결말은 변함없대 또 난 달려갈게 난 믿어 내 안의 face 모든 게 변해갈 때 내 가장 눈부신 지금 너에게 줄게 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좋다. 갑자기 노래 부르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혹시나 네. 재배원 친구들이 보고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겠다. 어, 흉만 안 봤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어. 아, 입장이 반대돼서 이게 뭐야? 이러지 않으면 좋겠다. 이석훈 씨도 원래는 오디션을 통해서 데뷔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뭐 제가 알기로 그 500대1 예예 대단했죠. 대단했네요. 공개 오디션이었나요? 아니요. 499명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아. 그때 기사만 이제 그렇게 난 것 같고 500대1인지 아. 사실 잘 몰라요, 저는. 네. 아, 캐팅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 그것도 모르는데. 이제 회사 사장님 그 홍보팀에서 낸 기사가 500대1이래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아, 내가 500대1로 꼽히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살아요, 마음 편하게. 그냥 부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 그러면은 또 이제 게스트로서의 소명을 다 해주셔야죠. 아, 그럼요. 네. 499명을 단숨에 무찌른 이석훈 씨의 필살기. 당시 오디션에서 부른 곡이 어떤 곡입니까? 휘성의 안 되나요라는 곡을 불러주세요. 불렀습니다. 예, 바로 부르겠습니다. 예.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이겁니다. 와우! 와우! 와 대박. 와우. 근데 이건 5,000명이 덤벼도 안 되는데요. 이게 모두의 부르는 스타일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때는 진짜 막 거침없이 했을 그럼요. 예. 다 막 끌어당길 때였죠. 예. 막 그 목에 스크래치 없으면 가수 아니야 막 이럴 때였으니까. 아 근데 그때는 그게 있었더라고요. 그 감성이 있었어요. 예. 자 이제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 들어볼 시간입니다. 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되게 평소에 좋아했던 곡이에요. 하지만 쉽게 부를 수 없었던 곡을 갖고 와 봤는데 릴러 말즈의 트립이란 곡이에요. 근데 굉장히 거침없이 노래하고 힙합하는 친구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내 스타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듣는 청자들이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그냥 막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와, 당연하죠. 그 곡이 이 곡이에요.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하겠다 했는데 괜찮다 그래가지고. 네, 뭘 부르신다 해도 그냥 믿음이 갑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릴러 말즈의 트립, 이석훈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확실히 진짜 부른 사람에 따라 그 노래 맛이 너무 다르네요. 메인 사운드다 보니까 보컬이. 근데 이제 막 거침없이 뭐 여행이나 갈까?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저는 가도 될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잠깐이면 돼. 아무래도 이제 가정이 있으시니까 이게 부른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 되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저는 허락을 구해야 되는 사람. 해 뜨기 전까지만 오겠다. 하루만. 네, 하루만. 한 번만. 한 번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네. 아무튼 새로운 해석이 너무나 신선한 라이브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근데 첫 번째는 산책, 두 번째는 트립. 저 어딜 좀 가고 떠나고 싶으신. 아,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무의식이 투영이 돼요, 선곡에. 근데 저는 진짜 떠나고 싶어요. 2020년부터. 네.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가족과 같이 좀 장시간 좀 안식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안식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투영이 됐나 보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동안 또 엄청난 별명이 하나 생기셨잖아요. 네네. 이제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유죄 인간이라는. 이게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유부남인데 자꾸 꼬시는 것 같다고. 유죄인간이라고. 이 별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안 감사합니까? 그렇죠. 진짜 무릎 꿇고 절이라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예전에 제가 교회 오빠라는. 맞아요. 이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때문에 생긴 단어예요. 아, 진짜요? 이 문장이, 그건 몰랐어요. 예, 이게 저 때문에 생긴 단어거든요. 대명사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합성어가 생긴 거잖아요. 단어가. 그거는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유죄 인간이나 교회 오빠 등 좀 그냥
평소 어떤 애티튜드도 있겠지만 딱 외적으로 바라봤을 때 안경이 주는 힘이 좀 있어 보여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무시 못하죠. 제가 쓰고 안 쓰고 갭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다행히 안경 낀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예, 전 진짜 여러모로 감사해요, 진짜. 예. 이석훈 씨에게 안경이란 어떤 존재예요? 예, 그냥 안경이죠. 그렇죠.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석훈 씨가 유재인간인 이유 중에 약간 뭐 멜로 보이스라는 것도 되게 큰 이유를 맡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좀 달달한 러브송 많이 부르셨죠? 네, 제 앨범에도 많고요. 제 곡 그대를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 뭐 축가로 많이 불리는 네, 곡들은 사실 굉장히 달달한 곡들이죠. 그대를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가 첫 솔로곡이셨는데 예, 맞아요. 사실상 처음부터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교회 옷방.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반대로 약간 지금의 이미지를 살짝 벗어나서 뭔가 사랑의 나쁜 남자 혹은 뭐 이별의 찌질한 남자 같은 곡을 좀 불러보고 싶진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런 어떤 그 것들을 해소하는 게 뮤지컬이에요. 예, 뮤지컬에서는 제가 아니라 그 역할을 연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기를 하다 보면 화낼 때도 있고 막 울부짖는 넘버를 할 때도 있고 너무 그때 다 속이 다 시원해요. 진짜 막 아, 이런 게 카타르시스인가? 그런 걸 느껴요. 그렇게까지요? 그 맛에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살짝 나쁜 남자 노래 해보시면 어떨까 부탁드리려 한 건데 너무 진중하게 답변을 유연하죠? 주셔서 유연하죠? 예. 예. 나쁜 남자 속에 뭐가 있는데요?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거면 뭐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뭐 태양님의 나만 바라봐 그런 거 진짜 감미롭게 갈 것 같은데 한번 정말 나쁘게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안경 또 벗어주시면 야야야야야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정말 나쁜 사람 그 나쁜 사람? 절대 피지 마 베이베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레이레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예! 안 나빴죠? 네, 진짜 하나도 안 나빠요. 그냥 목소리만 근데... 컸어요, 그냥. 그냥.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석훈의 보컬을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아직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도 어쩌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듀엣 서비스로 그 아쉬움을 달래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함께 준비한 듀엣 서비스 어떤 곡 준비했나요? 그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돌 친구들 중에 샤인이라는 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정말 다 명곡이죠. 그 중에서도 무진 씨와 함께 하고 싶은 곡은 샤인이 방백이라는 방백. 곡을 이 곡 또한 제 스타일로 맞아요. 무진 씨를 끌어들여서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감미로워졌더라고요, 관주가.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건반 한 대면 됩니다. 좋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이니의 방백, 이석훈 씨와 저의 듀엣 서비스입니다. 밤새 너의 얼굴을 그려보다가 제멋대로 한 상상에 민망해지곤 해 어느새 내 안에서 네가 커져버렸어 난 모르겠지만 널 마주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억지로 싸맨 네 감정이 들킬까봐 고비나 사실 행복한 너의 얼굴이 난 가장 힘들어 날 보며 웃을 때마다 맘속 깊은 곳에서 심각해지는 병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날 안고 싶어 느끼고 싶어
다가도 한없이 부러워지곤 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오롯이 내 맘 담아서 오래된 이야기 하고 봐. 너의 손을 잡고서 참 나의 눈물을 봤던 그날이 생각이 나. 하소연하던 너를 보며 난 못된 기대를 했었지. 여전히